2018년 3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총 563부작의 장수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 막을 내립니다. 그 뒤를 이은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인 뜻밖의 Q.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니 감안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2, 1, 0.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이었던 무한도전, 이를 뒤이어 엄청난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뜻밖의 Q. 사실 첫 회를 보면서 망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익숙함이란 것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무한도전은 굉장히 동적인 프로그램이었다면 뜻밖의 Q는 이에 비해 정적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죠. 13년간의 습관이란 건 쉽게 고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매주 무한도전을 챙겨보았던 시청자들은 따분함이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시청률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최고 시청률 28.9였던 무한도전에 비해 첫 회를 4.2로 시작했던 뜻밖의 Q는 회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회 이후 뜻밖의 Q는 매주 조금씩 변화를 주긴 합니다만 음악 퀴즈라는 큰 플랫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속 정적인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아마 다른 파일럿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무한도전의 후속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부담을 주기에 처음 정한 플랫폼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출연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첫 회부터 절 연령층을 잡으려고 노사연 씨부터 트와이스의 다현 양까지 노력을 한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 좋은 시도였다고 보여지는 것이 무한도전은 절 연령층, 즉 가족들이 많이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 시청률을 이어가려면 절 연령층을 사로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독이 되었지 않나 싶네요. 뭔가 개별적으로는 큰 힘을 내는 가수들은 맞지만 잘 섞이지 못하는 비빔밥처럼 중구난방이 되어버렸거든요. 사실 이수근과 전현무를 내세웠던 프로그램이 뜻밖의 Q가 처음은 아닙니다. 곧 리뷰를 할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2017년 SBS에서 지금의 뜻밖의 Q와 동시간대에 방송했던 마스터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쟁쟁한 출연진들로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13회라는 안타까운 S로 종영 했기 때문이죠. 어째 데자뷰를 보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회부터는 조금 연령층을 높여 공격하기로 했는지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게스트 바를 세울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